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네오테크 트랙데이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하게 하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기존에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네오테크 트랙데이를 조금 더 많이 아실 테고, 뭐 레이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오테크 트랙데이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간단한 짤막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뭐 누가 네오테크 트랙데이에 참여를 할수 있느냐? 저희 네오테크 트랙데이는 뭐 네오테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뭐 영상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저한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중에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한 달에 하루에서 한 달에 이틀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는 9월 추석 끝나고 16일, 17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어디서 하느냐? 장소는 KIC 서킷, 영암 F1 경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9월 달에는 F1 경기장 중에서도 상설 코스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걸 왜 하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저희가 트랙데이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품에 따른 실제 제품 테스트, 개발 테스트, 뭐 시제품들도 테스트하고 완성품들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주행을 하시면서 드라이버가 피드백을 했을 때 그거를 뭐 댐퍼 밸브를 수정을 하고 스프링을 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른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오신 참가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오테크 트랙데이는 네오테크가 전체 임대를 해서 하는 거냐? 네오테크가 자체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그날 자동차 부품 연구, 저희 튜닝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튜닝, 뭐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 신청을 받아요, 업체들에게. 저희 네오테크는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에 따른 그런 연구 개발 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연구진들만 참여를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본인이 브레이크를 바꿨는데 브레이크를 바꾼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나? 그거를 실제 테스트를 하고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일반 도로에서 체험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내 차에 뭐 이번에 네오테크 포피를 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말 경기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예, 시청해 주시면은 와서 직접 주행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거기서 저희 신제품들이나 새로 뭐, 서스펜션 구조가 바뀐 거나 그런 것들도 뭐, 체험 주행 전부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은 이번 달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9일 아침 9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할 곳은 아마 제 느낌에 여기에도 연락을 신청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9일날 오후 정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금액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얼마냐? 저희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 5시까지 그냥 오픈 게이트로 주로 진행이 되고요. 오픈 게이트이거나 뭐 1시간 주행, 10분 정도 코스 확인, 다시 1시간 주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하루 내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3만 원. 부가세 포함 33,000원. 33,000원을 내시면 하루 내 제가 가장 많이 탈 때가 220바퀴 정도 탔던 것 같고요. 영암 상설 코스를. 대부분 오신 분들은 한 100바퀴 정도 타시고 가시더라고요. 일단 100바퀴 타면 타이어가 없어서. 영암 서킷도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은 저희도 좋으실 것 같고, 네오테크 트랙데이도 많이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테크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도 많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짤막하게 지난달에 8월 달에 네오테크 트랙데이 오신 분들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안녕. 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3시간 오픈 게이트 트랙데이가 끝났는데요. 제가 차 바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오래 운전해 본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썩힌 마일리지가 엄청 올라가면서 실력과 함께 다음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솔직히 차를 좋아하는 드라이버들은 아무래도 이제 레이서의 그 레이싱의 그 드라이버의 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네. 세팅 혼자 못하고 뭐 혼자서 뭐 이제 세팅하고 그렇죠. 운전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함으로써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미케이닉 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어떤 네네네. 식으로 가자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방향 잡아주시고 또 더군다나 또 네오테크는 그 영암에 네네네.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네네. 서킷 한 바퀴 타고 부족하다 수정하고 다시 타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오테크에서 주행회를 열어주셨는데 이런 기회가 네오테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제품 그리고 기회 그리고 즉시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꼬리 이렇듯이 열심히 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예, 만들어주신 네, 네오테크 쪽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행 갔는데 마음에 들고 다른 쇼를 쓰다가 뭐 네오테크로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차도 부드럽고